벤츠 ML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벤츠 ML 지니 내비게이션 2540 들어가 있는 모델 작업하고 있어요. 모니터 떼고 오디오 뒤에서 하나, 모니터에서 하나 작업하고요.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여기 배선이 안 껴 있어요. 여기 좀 트렁크 보이죠? 저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 배선 작업 다 연장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ML 전기용 모델. 안드로이드 모니터 한번 고정해 볼게요. 벤츠 ML 전기용. 벤츠 ML은 요 밑에 볼트 두 개 풀면 오디오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두 개 풀면 모니터 커버 빠져요. 지금 안에 브라켓 고정했죠? 나머지 이제 하나씩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벤츠 ML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마감재 조립됐죠? 여기 위에 이제 모니터가 조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해 볼게요. 벤츠 ML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어플들 깔고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해서 필요한 어플들을 깔고 있습니다. 아틀란, 카카오 내비, 팀에도 깔았고요.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뒤쪽 트렁크에 있어요. 2540이라고 해서 네, 별도 트렁크에 있는 후방 카메라 배선 찾아가지고 연결 다 했습니다. 순정 화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억스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터치 누르면 다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벤츠 ML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마무리합니다.